2015 서울 모터쇼가 개최되고 있는 고양시 킨텍스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언론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개최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지금부터 한번 자동차들 한번 둘러보러 가시죠.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행사가 바로 모터쇼인데요. 이번 전시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는 수입차 업계와 방어에 나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이 주요 볼거리입니다. 전 세계 최초 7종, 아시아 최초 9종, 한국 최초 공개되는 19종의 차량이 2015 서울 모터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쉐보레가 신형 스파크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휠 베이스를 늘리고 유선형 디자인을 택해 주행의 효율성을 더했다고 합니다. 기아 준준형 스포츠백 컨셉트카 노보도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요. 쿠페를 연상시키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을 구현했다고 하고요. 20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도심형 SUV 컨셉트카 투드 크로스오버 엔듀로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외관 디자인도 시각적인 무게의 중심을 차체 하단으로 내려 안정적이고 단단한 모습을 갖췄고요. 1리터 터보 GDI 엔진과 7단 DCT가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36토크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고 하네요. 렉서스는 고성능 스포츠 쿠페 모델인 RCF와 RC350F 스포츠를 공개하고 국내 출시를 했는데요. 최고 출력이 473마력, 53.7의 최대 토크에 제로백 과속 성능이 4.5초로 그 슈퍼카에 버금가는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2015 서울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차량들만큼이나 카메라 후레쉬를 많이 받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모터쇼에 꽂힌 모델들입니다. 약 한 200여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볼거리죠. 쏘라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순수 전기 차량처럼 외부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 있고 9.8kW의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해서 순수 전기차 모드로 4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A3 e-tron,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i8 등이 있고요. 투싼 수소 연료 전지차가 친환경 모델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5 서울 모터쇼는 오는 12일 고향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첨단 자동차 기술의 현주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